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겸손함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하려는 겸손함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인간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는 그런 겸손함하고 좀 다른 것이고요. 자기 내면 안에서 나의 에고를 내려놓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겸손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존감을 낮춰라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겸손함이라는 말은 자만심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자만심을 뒤집으면은 자존감 낮은 사람이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진실한 자존감 있는 사람, 정말 인간의 존재, 영혼의 존재가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자만심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만심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 간에 비교를 한다는 것이고, 누가 누구보다 낫고 내가 특별한 점이 있다, 그걸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제가 몸이 아플 때 겸손함을 많이 경험해요. 사람이 몸이 아픈 것은 먼저 영적인 문제가 쌓여서 그게 질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큰 질병은 없었는데, 특별한 점이 있다면 아이들을 낳을 때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첫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을 때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하죠. 진통을 하다가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 수술하는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제 평생의 가장 큰 고통이었고, 어떻게 여자들 이렇게 하면서 애를 낳을 수가 있나 그런 경험을 했었죠. 근데 저는 웬만한 고통을 참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넘어섰던 것 같아요.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고요. 제가 아이를 3명 낳았으니까 이제 3번 수술을 한 거죠. 그냥 단순하게 수술하는 것만으로는 별로 무섭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 후로는 이제 거의 마음을 놔버린 거죠. 내 몸에 대해서, 몸에 대한 집착 같은 게 많이 줄어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낳고 나서 많이 변했어요. 영적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질이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이쪽 길로 가야 한다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제가 결정적으로 많이 바뀌게 된 계기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받을 때그 기억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일을 겪잖아요. 근데 왜 저만 그런가? 그런 점이 있어요. 독감이라든지 신경통이라든지 뭐 여러 통증을 겪을 때일수록 더 겸손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를 더 많이 내려놓게 돼요. 가장 통증이 심해졌을 때 제가 이렇게 누워서 앓으면서 맨 마지막에 저의 마음을 놓아버려요. 이게 저의 애고를 놓아버리면 그때부터 서서히 몸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 하루나 이틀이면 다 낫더라고요. 그때 알게 된 거죠. 내가 몸이 아픈 것이 영적인 문제에서 나온 것이구나. 제가 아팠을 때의 고통에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 가장 바닥 상태에서 느꼈던 그 마음을 놓아버린 그 상태, 내 몸에 완전히 힘이 없고 기운이 다 빠지고 그 상태에서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그 마음을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건 어떤 상태냐면 정말 에고가 많이 놓여진 상태예요. 과연 이게 뭐라고? 과연 이 몸뚱이가 뭐라고? 우리가 한 세상 왔다가 가고 죽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과연 이게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얽매이고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런 생각을 다시 떠올리게 돼요. 분노라든지 증오심이 올라왔을 때 그런 걸 떠올리게 되죠.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다면 내가 너를 용서를 해줘야 돼, 이런 생각하는데, 용서라는 것 자체가 틀린 개념이에요. 그건 내가 옳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내가 옳고 넌 잘못했고, 용서라는 개념이 그렇게 나오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동등한 존재인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할 사람도 없고 용서를 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는 내가 뭔데 너를 용서해? 너는 원래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인데 누가 누구를 용서해요? 서로 다른 사람일 뿐인데, 그죠?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남을 판단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왔을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뭔데 널 판단해?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가 저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저 사람 옆에서 본 것도 아니고, 단지 아는 작은 정보로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괜히 혼자만의 상상에 빠지고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올라왔을 때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아, 난 몰라. 난 전혀 모르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안다고 그런 자만심을 가질 수가 있어. 난 모르잖아. 그리고 내려놓는 거죠. 제가 겸손함이라고 설명했던 그 마음이 결국에는 내 안을 비우고 내려놓는 그런 마음을 뜻해요. 그리고 저는 그 겸손한 마음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 수행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수행이 절수행법이잖아요. 저도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절수행을 하면 자기 에고를 내려놓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저는 다른 분들처럼 절수행을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생에서 절수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서 그 아련하게 남아있어요. 꿈속에서 봤는데 제가 남자 수행자였고 계속 하염없이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인생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말년을 계속 수행을 하면서 계속 절을 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때 기억을 잠깐 봤는데 절수행을 하여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습이 남아서 그런지 저는 절수행은 열심히 하진 않지만 마음으로는 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절을 해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절하는 상상을 하면서 절하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고개를 잠깐 낮추든지 뭐 몸을 완전히 바닥에 눕히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의 에고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더라고요. 이런 수행법은 들어본 적 없으시죠? 마음으로 절하기. 숨쉬기 운동보다 쉬워요, 그게. 항상 절할 수 없잖아요. 방석 있어야 되고 하니까. 뭐 전철에서 서 있을 때 절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마음으로 절하면 되죠. 마음으로 절하면 잡념이 없어져요, 그 순간에는. 그리고 자기 에고가 떨어져 나가죠. 마음으로 절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계속 가지다 보면 자기 내면이 텅 비어지고 아주 잠잠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들이라는 것, 그 에고의 목소리라는 것이 사실은 일종의 자만심이라고 불러야 되죠. 자꾸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게 에고의 목소리죠. 과연 내가 뭐길래 남들을 그렇게 평가해야 되고, 과연 내가 뭐길래 너한테 화를 내야 되고, 과연 내가 뭐길래 너를 나한테 맞추라고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자만심을 내려놓으면 많이 해결이 되는 거죠. 또 겸손함을 위해서 도움되는 방법이 외모를 치장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3년 전부터 제가 미니멀리즘에 많이 빠졌는데 원래부터 치장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었는데 더욱더 그런 편이 됐어요. 사실 저희 집이 완전히 미니멀은 아니죠. 보면 애들 책도 많고 막 이런 상태인데 이 집에서 물건을 진짜 많이 버려도 끝이 없었고 아직도 있긴 하지만 물건을 진짜 많이 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제 신발도 한 3개밖에 없고 바지도 계절별로 한 2개 정도 이렇게 입고 그렇게 살면은 아주 편해요. 이 부분은 따로 영상을 찍는 게 좋겠어요. 외모 치장을 많이 안 하고 물건을 적게 가지고 미니멀하게 살아가고 이런 것도 저의 겸손한 마음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는 그 느낌을 기억을 하잖아요. 제가 가졌던 그 마음을 비운 그 느낌을 기억하기 때문에 분노가 올라올 때 다시 그 상태로 리셋을 하는 거죠. 마음을 비우고 과연 내가 뭐길래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아이를 작은 아이로 보면 내가 어른이니까 혼낼 수도 있고 혼내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만 그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장차 어른이 될 것이고 하나의 인격체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뭐길래 이 소중한 존재한테 내 맘대로 화를 내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도 마음의 에고를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팁을 마련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리셋을 해서 그 상태로 금방 돌아가는 거죠.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잘 몰라. 이건 과연 진실일까? 이건 진실은 아니야. 이 마음 내려놓을 수 있어. 그렇게 리셋을 하는 거죠.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잘 내려놓아지지 않는 분은 절수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상상으로라도 절을 많이 해보시고 이런 방법으로 겸손한 마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